대전 중산동 유튜버 동아쌤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사회교사가 꿈이시네요. 좀 넓게 다양한 경험 해보시고 다양한 책도 읽고 그러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헌혈을 해서 헌혈봉사 시간을 하는데 헌혈을 해서 봉사를 했다 이거는 이제 좋아요. 근데 봉사 시간을 채우려 하는데 이거는 그 헌혈의 의미를 퇴색시킨 거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하기도 해요. 헌혈해서 봉사시간 채우기도. 그 사회교사랑 헌혈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자, 헌혈은 뭐라고요? 피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몸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공적으로 생산을 못 해요. 그러면 이 헌혈을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내 몸의 일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봉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가지면 되는데 아쉽게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헌혈을 한다는 목적을 하기 때문에 동기적으로, 목적적으로는 퇴색이 조금 돼버렸어요. 하지만 어쨌든 개인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할까라는 방식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 돈도 아니고, 노동 시간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내 생명력을 나눠줬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내 생명력의 일부, 내 생명력의 일부인 피를 나누어줬다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봉사를 한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 사회고사가 자,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개인이 어떤 의도로 이 사회에 봉사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개인과 개인이 어울렸을 때 사회를 생각하느냐라는 심리 상황.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봉사, 헌혈을 하는 봉사인데 이거를 봉사 시간에 채워야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나 사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아, 그렇죠. 헌혈을 해서 나는 봉사 시간을 채우고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헌혈이라는 개인적인 가치와 봉사라는 대학에 간다는 아니면 사회 선생님이 됐다는 이 사회적인 가치들 차이에서 이두 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 헌혈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고 연관 관계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개인과 개인의 행동들은 전부 사회 속에서 의미를 갖고 사회 속에서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에 이 개인과 사회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교사가 갖추어야 할 관점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지 사회 교사랑 사회 속에서 모두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산동 유튜버 동아쌤입니다.